지난주에 지금 저 장마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에는 비가 안 온 편이에요. 굉장히 가물었다가 가물다 알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갈라지게 가물다. 그래서 가물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비가 오니까 나무들이 좀 마르고 그런데 이제 잎이 좀 풀어지고 여름에는 푸른 잎과 더불어 그 물, 그러니까 산수, 그러니까 물하고 자연하고 곁들여져야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체의 70%가 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막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어느 고장이도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도시는 물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얼굴이 반지르르 윤택해. 근데 얼굴과 피부가 거칠고 언니가 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그 언니는 평소에 물을 안 먹는 사람이야. 얼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미용에도 그렇지만 왜 우리 물에 인체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서 돌려줘야 피가 잘 돌고 원활하죠.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습관이 물을 안 먹어. 사모님도 물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교구장님이 물을 떠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 잘라 그러면 물 먹고 자. 그래가지고 계속 하루에 몇 리터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자꾸 이제 교구장님이 물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먹는 게 습관화 됐죠. 처음에는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야채 같은 거 먹어도 국도 안 먹고 물을 안 먹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피부가 뭐랄까 강팍 거칠었지 아무래도 수분이 부족하면 거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화장이 안 먹고 피부가 강팍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물을 안 먹거나 수면 부족. 수면 부족. 잘면이지만 자면서 그게 돌려서 혈액이 돌려서 물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수면이 잠을 덜 잘수록 물을 많이 섭취하면은 그게 또 물러나가져요. 어저께 초하루 7월 초하루지 어제가 양력으로는 아직 철력으로는 아니지만 7월 첫 날을 맞으니까 가슴이 이상하죠. 사모님은 그랬어요. 참, 야, 벌써 7월이야. 그러니까 괜히 뭔가 앉아있으면 안 되고 자면 안 되는 것 같이 불안한 거예요. 야, 벌써 7월이야. 그러다 보니까 방에 한 10시쯤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뭔 말씀을 할까 하고 요새는 뭐 천일국 시대니까 더군다나 새로 성주식을 맞이고 정성기간이기 때문에 진짜 천일국에 갇혀야 될 우리가 가야 할 길 이것을 명백하게 알지 않고는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전,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혼돈만 가져와요. 근데 목적지를 알고 가면은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혼돈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가는 길이 바쁘고 준비할 것을 착착착 준비해 가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질서 쪽에 원리를 지키고 그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무질서 쪽에서는요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 무질서로 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목적을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되나.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되나를 모르니까 하루가 가도 오늘은 뭐 하지 아침에서 뒹굴뒹굴하다 저녁 때 되니까 깜빡 잊어먹었네. 깜빡 잊어먹었네. 그리고 애들이 올 시간 또 신랑이 올 시간에 그렇게 바빠. 오전 내내 뒹굴뒹굴하고 집도 안 치우고 있다가 그러니까 매일매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100년 인생인데 요새는 100세 인생의 인생을 봐도 내가 20대, 30대, 40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고 가나 큰 틀에서는 그 참 부모님으로서 부모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으라고 창조 원리, 하나님이 만들었던 길을 저희들에게 다 가르쳐주셨어요. 아버님은 그냥 적당히 가르쳐주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우리가 사탄이가 타락한 인간의 왕, 사탄이죠. 사탄이가 부모된 사탄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딨다고 가르쳐주면 내 죄가 드러나. 그렇잖아요. 가야 할 목적지가 하나님 찾아서 어? 효자윤회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혼돈스럽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러니까 막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고 싸우고 투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는 잘 되는 집안 같은데 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일국 시대 새로운 성주를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나를 지난주도 말씀을 했어요. 정성을 드리는 사람은 어? 하고 싶은 말이나 뭐가 있어도 침묵을 지키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천일국 백성 다워져요. 사탄이가 아무리 건드려도 불평불만을 안 하거든. 근데 사탄을 중심 삼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저 언니한테는 사탄 성품이 많나 하늘적인 성품이 많은가 그거는 이제는 천일국 시대가 출발되면 땅속에 있는 시대가 아니고 드러나는 시대예요. 드러나는 시대는 내 삶이 가기가 바쁘지 상대방을 잘했니 못했니 하고 따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캄캄한 밤에 응? 이렇게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 누구야? 이 밤중에 왜 나왔어? 뭐야? 사람이야? 그러고 서로 상대를 확인하려고 계속 물었어요. 어?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막 묻잖아요? 근데 대낮에 이렇게 햇빛이 빠뜬데 만났는데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이라고 묻는 사람은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드러나는 시대, 화난 시대는요. 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누가? 온 인류가. 그래서 천일국 기원절 성주를 지나고 나서 이제 천일국 3년, 4년차 아버님 성화 3주기까지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기간으로 더 정비하게 아버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기간이에요. 이제 천일국 7월 17일 얼마 안 있으면 8월 19일인가 양력으로는 아버님 성화 4주기예요. 벌써. 엊그제 같은데 4년 세월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시대야. 투명하게. 그래서 내 죄를 빨리 벗어버리고 나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을 빨리 정리를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시비 걸을 시간이 없어. 왜? 내가 부끄러우니까. 나한테 험이 있고 더럽고 아직 계산할 게 내가 많은데 어떻게 언니는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는요 예를 들어 불을 떼면은 그 불 떼고 남은 거를 죄라고 그래요. 죄. 죄. 불을 떼고서 불이 다 꺼지면 죄가 남잖아요. 어? 그래 죄 묻은 강아지가 어? 자기는 이제 죄 묻었어. 그죠? 어. 근데 죄 묻은 강아지가 있고 똥 묻은 강아지가 있어. 근데 죄는 털으면 간단하잖아. 근데 똥 묻은 강아지가 죄 묻은 강아지 보고 흉을 본대요. 어, 쟤는 더럽게 죄를 묻혀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한국속 때문에는 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더 추하고 더럽고 더 위선잔지를 모르고 남을 흉보거나 이렇게 허물을 어?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국 속담이 참 선민교육이잖아요. 똥 묻은 개가 죄 묻은 개 흉본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요. 지금은 그래서 똥 묻은 나를 씻기가 바쁜데 쟤는 털기만 하면 돼. 자기는 시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묻은 건 모르고
근데 이제는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도 알고 남도 알기 때문에 나부터 단장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모님 항상 말씀하지만 너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 우리 종족, 가까이 있는 남편, 아들, 딸, 종족, 더 큰 범위로 나간다면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이렇게 나, 우리, 내가 속해 있는 여기가 문제예요. 그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면은 부끄러운 게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두울 때, 구덩이 속에 있을 때, 캄캄할 때는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해도 몰라요. 캄캄한 속에서 찔러놓고 버려요. 난 안 그랬어. 지가 찔러놓고. 그래도 못 잡잖아요. 근데 투명한 시대는 여러분들이 사회 환경도 봐요. 옛날에는 요새 여중생 성폭행 해가지고 22명이 대학도 가고 직장생활도 하고, 근데 그 여중생이었던 아이는 성인이 됐지만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람으로서 행세를 못해요. 그 충격 때문에 뉴스에 있잖아요. 근데 언제 이야기냐, 5년 전 이야기예요. 걔가 지금 사회인이 됐으니까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5년이면 대학교 2학년인데 학교도 못 갔어요. 그런 충격 때문에. 근데 걔를 성희롱하고 겁탈했던 애들은 다 학교도 가고 직장생활들 하고 있어요. 응? 근데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투명한 시대이기 때문에 5년 전 사건인데 다 밝혀서 다 잡았어요. 그 얘기는 옛날에는 길 가다 뭐 은행이다 그런 강도들이 많이 했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실감나게 연계자, 지상이자, 지상이자 연계로 투명한 시대라는 것을 과학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 CCTV예요. 내가 떳떳하게 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CCTV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이 곧 CCTV로 우리는 녹화돼서 연계가면 그대로 풀어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우리는 CCTV가 있건 없던 의식이 없어요. 근데 나쁜 짓, 사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와서 뭐부터 봐요? 은행이 어디 가서 CCTV가 있나 없나 그거부터 깨트리고 범죄를 하잖아요. 그렇게 투명한 시대가 왔어요. 깨트리는 것까지 녹화돼서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고등수법을 쓰지 않고는 안 붙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장난하는 모든 것, 북에서 컴퓨터로 장치해서 해킹해 간다. 그런 것도 다 차단하잖아요. 저쪽 북한에서 미사일을 쓰면, 그 미사일이 중간에서 한국에 떨어지기 전에 중간에서 방어를 해서 공중분해시키게끔 과학적인 기술도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시대예요. 근데 김정은이는 아직도 핵은 만들면서 무슨 댐? 여기서 북에서 북한에서 남한에 제일 가까운 댐, 큰 댐을 파놓고 그 댐을 일시에 풀으면요 서울이 어느 만큼 물에 잠겨요. 그렇게 물을 해놔서 그래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서 물이 오면 우리 평화의 댐을 세워서 거기서 1차 걸르고 방출하게끔 했는데 우리는 평화의 댐을 돈을 많이 주워 먹고 뭐 해가지고 제대로 건설이 안 됐죠. 근데 지금 김정은이는 자기네들 그 댐에다 지금 물을 까딱 채워놨어요. 말 안 들으면 연다, 수문을. 조금 수문 두 개 열어가지고 임진강변에서 낚시하던 사람 재작년인가요? 몇 가족이 죽었잖아요. 예고 없이 해버렸으니까. 이제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투명한 시대인 걸 모르고 자기가 어둠 간데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된다. 그렇게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일국 시대에 천일국이 이제 2020 지금 이제 정착돼 나가지만 정착되는 것을 부모님께서는 천일국 7년까지 준비를 해서 8년부터는 정착의 출발로 천일국이 원만하게 나갈 수 있게 모든 것을 7년간 준비하는 기간이다.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천일국 정착이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버님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부모경이에요.
잔부모경 1548쪽이에요. 어? 아버님이 천일국 정착과 우리의 갈 길. 그럼 천일국이 정착되면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을 중심 삼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아버님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이 와서 투명한 시대가 됐는데도 인지를 못해요. 투명한 시대에는 숨을 내야 숨을 곳이 없어요. 내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죄악된 거? 내가 빚을 졌으면 감옥 가야 되고, 어? 내가 잘한 일을 했으면 칭찬받아야 되고, 그런 시대가 투명한 시대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시대. 정성 들인 자 하늘이 함께하고 불평불만하고 어? 시기하고 살았던 사람은 사탄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데려서 하늘편으로 와야 된다. 내가 계산을 끝내야 가지 누가 그것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종조건으로 아버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살아보니까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몫으로 해줄 게 있고 못 해줄 게 있어요. 아내 생명으로 연장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 자식간도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 엄마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안 돼요. 그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투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아버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버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천일국 정착의 우리의 갈 길이에요. 아버님 생전에 전 인류가 아버님을 정말로 참부모로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한이 너무너무 큽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전 인류가 참부모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 역사가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묻지 않겠다. 니네들은 원인무효로 백지는 되지 않지만 아버님이 어머님이 성주를 다시 재출발 성리 특사의 성주를 주셨기 때문에 다 지워진 게 흔적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화이트 칼라요. 우리는 성주 마신 사람들은 천일국 성주인데 3년 동안에 너무 엉클어져 있어. 그대로 정착될 수 있는 재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특사로 얼마나 고민을 하시고 참자녀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특사에 모든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원인무효로 이번에 성주를 주신 거예요. 4대 성물을. 그래 그 성주를 마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이나 본인 스스로가 누가 기도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죄를 짓든 안 짓든 살다 보면 타락한 세계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타락한 문화 속에서는 TV를 보던 주위에 나가서 얘기를 하던 사모님도 많이 괴로워하는 게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장 선지자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워가지고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으면 응? 오라 곤고한 자로다 하고 통곡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가 고백을 했겠어요. 그런 선지자도 마찬가지지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도 다 그런 마음의 고백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마음의 고백이 응? 곤고하지 않게 한 길로만 서 계시는 건 지구 인류 역사상에 참부모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참자녀까지도 성주를 맞고 본연의 궤도로 돌아오게 특사를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간 천일국 성주를 기원절 맞이하면서 2013년에 마셨는데도 응? 스스로가 고백을 해봐요. 나는 복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간다고 외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엄격히 계산을 해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린 건 0.01%도 없어요. 내가 복받고 가기도 바빴고 오히려 가시는 길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못 갈게 갈 수 없게 부모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속도를
제어시켰던 일, 그런 일이 많죠. 축복 과정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보면 갈등을 해요. 하루를 출발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저 일요일이요. 저 토요일이죠. 야, 말씀을 들으러 가마. 비가 오고 날씨도 이른데, 지금 비는 그쳤다 하더라도, 이 벌써 두 마음이, 아, 토요일은 간다. 일요일은 예배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자꾸 보통 노력하지 않고서는요, 그것이 변치 않고 여러분들이 몇 개월간 유지되나 본인이 테스트 해보세요. 아버님은 강효실 선회사님한테 40년간, 사실은 우리 인생으로 볼 때 40년은 길지만 복귀 섭리 6천년으로 볼 때는요, 40년은 저만화예요. 그죠? 6천년 역사를 한 그래프로 해놓으면 40년이 표시가 날까요? 잘 안 나죠. 응? 그러니까 아버님은 섭리 역사를 정리하시다 보니까 40년은 저만화야. 근데 따라가는 우리는 40년이 왜 이래 고비고비 기록. 아버님 말씀에는 40년간 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고 한 길로 불변하는 심정으로 뜻을 위해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상일수 세사님이 불변하는 심정으로 40년을 개척 나가면 개척 나가고 뭐 하라면 뭐 하고 어? 그분이 생활의 11조, 환경의 11조, 어? 아버님 생축 건강하면 집 팔아다가 드리고 어? 뭐 있다 그러면 용돈 갖다 드리고 그런 걸 여러 번 하는 걸 뵀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40년이 되는 날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연실이를 하나님이 딸이라고 믿어도 되겠구만 이라셨어요. 40년이 지나니까. 근데 우리는 40년을 그렇게 불변하고 살기커녕 40일을 두 마음으로 갈등하지 않고 요번에 정성기간 40일 기간에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길로만 생각하고 살아왔던가. 저 본인을 이제는 투명한 시대니까 나를 내가 점검하고 나가야 할 시기예요. 우리 아버님께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한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방법은 딱 하나. 원리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원리를 붙잡고 오는 너를 원리가 앞세우고 거기를 따라가는 너를 붙잡고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는 원리 말씀이 약입니다. 아버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원리 말씀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아가 천일국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천일국 정착을 앞당기는 표준은 뭐예요? 원리예요. 원리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이 솔직히 축복받으려면 원리 수련 며칠 받았나요? 21일 받았어요.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 사모님 축복받을 때 21일 원리 수련 받았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20대에 받잖아요. 20대에 느끼는 감은 20대야. 원리를. 그 아버님의 말씀의 입체적인 부분을, 입체적인 부분이 100이라면 20%도 못 느껴요. 그 나이 따라. 가속도가. 아버님의 본연의 심정권의 자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자, 손녀를 키워보고 원리의 길을 밟아가기 위해서 전도도 뭐도 다 밟았던 사람이 됐을 때 원리를 입체적으로 100%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20대에 받은 그 수련을 가지고 30, 40, 50까지 울커먹고 있잖아. 나는 원리를 안다고. 알아요? 엄격히 얘기하면 몰라요. 아버님은. 아버님은 초창기에 말씀으로 사랑으로 끈끈한 심정세계의 인연으로 식구들을 길러왔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구장님한테 3분 스피치와 사역자 교육을 하니까 천복궁을 세계 무대 중심에 세워라 하고 여기 와서 그걸 하라. 어머님의 특명이에요. 특명. 여러분들이 교구장님 개인이 원리 사역자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인류가 가야 할 길.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동물이 아니고 투명한 세계에 사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길을 가는 것은 원리를 알지 못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설명이 없어도 하늘 중심하고 맺어진 인연과 정으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다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정말로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식구. 밥식자의 입구자인데 밥을 먹는 식구보다 심정의 공동체, 원리의 기준에 서서 원리 앞에 다 하나로 한 줄로 통일되어 있는 사람. 원리를 제대로 아는 식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구라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식구가 아니에요. 하늘이 볼 때는.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였느냐 하는 이 숫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에서는 원리 강의를 계속하고 식구들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원리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건 식구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본연의 복귀의 길, 천일국 정착의 길로 가는 아들, 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무슨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저 부모님을 뵈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오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계산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얼마를 받는다.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다. 이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살아서 숨쉬는 통일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서 부모님 양발 한 거리 사다 드리고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죠. 부모님 식사 평소에 밥을 해드리고 나서 남편과 아들 딸을 밥을 해주고 나서 친구들한테 야, 나 오늘 우리 신랑하고 애기들 밥 해줬다? 얼마나 모질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생활의 기본 규약이에요. 기본 의무죠. 의무. 그걸 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밥을 해줬으니까 신랑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건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왜 나만 꼭 밥을 해야 되느냐? 아내의 길, 어머니의 길, 하나님의 창조에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격히 나가면 여러분들의 이세들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하고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여자가 주체는 될 수 없어요. 자리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입체적으로는 돌 수는 있어요. 심정적으로 주체격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주체 자리 격위에 여자가 바뀔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 여성 상위 시대다 그래요. 여성 상위 시대에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여성 상위 시대? 그래 여자가 올라가 보라지.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인데 여자가 하늘이라고 올라가고 남자가 땅으로 내려보내면 지구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나? 남자는 씨를 갖고 여자는 밭이라고 그래요. 밭은 땅이 돼서 밑에서 위에서 씨를 뿌려야 잘 심어서 가꿀 수가 있는데 응? 여성 상이라고 여자가 올라가서 주체라고 하고서 씨를 밑에서 위로 쏴서 받을 수 있어요? 아버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하늘에서 저기 씨를 받을 수 있어? 창조 원리를 모르고 여성 상의를 격위로만 사탄 세계에서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 가정들은 심정격에서는 4위를 다 넘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연의 격이라는 있어야 할 자리는 여자는 대상의 자리예요. 있어야 할 자리. 그렇게 되면 아들, 딸들도 남편을 공경하고 아들, 딸을 공경하고 키우면서 심정격으로는 돌지만 입체적으로 격이 결정되면은 그거를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나홍씨 싫어요. 숙명을 거역하는 사람은 지구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아버님은. 숙명을 어떻게 받고 여자로 태어난 게 숙명인데 나 여자 싫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레즈비언들 많이 돌아다녀요. 그렇다고 그 여자가 남자가 됩니까? 응? 미국에 가면 많아. 샌프란 같은 데 가면. 레즈비언들 보면 여자들 둘이 손잡고 다니잖아요. 응. 그러면은 하나는 남자같이 옷 입고 하나는 여자같이 해가지고 둘이 막 가다가 뽀뽀하고 막 그래. 응? 근데 내가 이제 샌프란 가게 되면 이제 우리 향은이랑 내가 손잡으면 엄마 딴 사람들이 오해해. 손 놓고 가세요. 이래. 세상이 사탄 세계가 그렇게 질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깨뜨리려니까 그러고 살으니까 남자끼리 응? 남자는 남자끼리 그러다 보니까 막 성병이 유행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축복가정이 책임이 있어요. 원리 말씀으로 인류에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려주었더라면 부모님 제세시에 온 인류가 알았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듣던 안 듣던 왜?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카톡에 나왔지만 3분 스피치를 여기서 하고 발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앉아서 소리내서 하고 나가서 외치고 집안에서 외치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사탄이를 어떻게 분별을 해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사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겠어요? 원리죠. 하늘이 가장 소중히 아버님이 가장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원리예요. 사탄과 하나님도 고개를 침묵을 지키시는 가운데 아버님은 원리를 찾으실 때 말씀에 의하면은 태평양 가운데 태평양을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서 모래알을 하나 찾아오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럼 원리를 찾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나? 왜?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찾으신 원리예요. 그러면은 그 원리의 길 앞에는 적이 없어요. 원리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탄이는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모르니까 성념도 주고 이렇게 생활해라 어떻게 해라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근본은 원리죠. 원리적으로 살으면 원리적으로 사는 길 앞에 어떻게 사탄이가 붙어요? 못 붙어요. 참소 못하죠. 원리의 길을 가는데 내가 누가 알아요? 내가 11조 생활을 잘하고 살아요? 응? 그러면 물질 축복이 오면 엄마가 참 원리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11조를 열심히 하더니 그 덕분에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못하게 하죠. 응?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너 교회에다 돈 다 갖다 줘가지고 우리가 못 산다고. 그게 사탄이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한 것 마냥 자기는 이런도 안 해놓고 내가 몰래 했던 그 동성의 가족이 살고 있으면서 응? 다 갖다 줘서 못 산다고. 그럼 자기가 굶고 살아? 그런 원리의 기준을 사는 부인이 있고 아내가 있었으니까. 그 누가 뭔지 알아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들, 딸이 뭔지 알아요? 거기서 승리를 해야 돼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원리의 길을 간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가다 보면요. 다 분별돼서 고맙다고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귀 길을 가는 거죠. 계속
계속 그래, 지금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듣으면 영계에 가서 후손 앞에라도 듣죠. 그런 분립된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은 거지가 없죠. 내가 응? 11주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감사하고 살았던 그 기준 앞에 태어난 후손들을 갈 길을 다 계산을 해줬으니까 그럼 후손들이 영원 세세토록 영계의 조상들도 나한테 감사할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아버님이 평소에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내적 외적으로 질서와 전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상 사람들에게 통일교회가 건재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섭리적으로 이루어진 실적을 보고 아 내가 마지막으로 몸을 담아야 할 곳은 여기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안내해서 스스로 찾아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 가정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천일국 정착 시대로 가는 거예요. 계획,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참 아버님 멋져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막 이불 속에서 기와집은 뭐 졌다 부셨다 졌다 부셨다 계획은 많이 세워. 근데 실천을 하나도 안 해. 여러분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실증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나는 언제나 불변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니네 가까운 남편과 아들딸이 핍박을 해도 이 길을 왔다. 뭐 때문에? 가장 가까운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님이 전세기를 둘러보시다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끌려서라도 오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이 스쳐 지나가실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오고 싶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다 쿨쿨 자. 이것이 뭐 밤에 꼭 불을 켜 있어서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열려있는 자. 원래 길을 밟아가고 있고 아버님이 봐도 항상 야, 어떻게 하다 저런 딸이 태어났을까? 내 첫 딸하고 가서 응, 한번 안아주고 가야지 할 수 있는 기준의 나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영계와 하나 된 자리에 있음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에 천일국 정착에 우리의 갈 길에 어머님이 새로운 특사의 성주를 마시고 출발해서 오늘이 며칠이요? 27월 2일, 3일, 2일. 7월 2일이죠? 그러면 15일이면 벌써 30일이, 그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30일 동안 살아오면서 사모님은 옛날에 성주 마셨을 때와 요번에 천일국 성주 특사로 마시고 나서 하늘이 굉장히 땅에 와서 직접 주관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예를 들자면 어제 7월 초하루이기 때문에 여기 천복궁에서 혼독회가 있었어요. 공직자들이나 식구들 원하는 사람 다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협회장님이 오셔서 혼독은 교구장님이 하시니까 짤막하게 인사 말씀을 하는데 새벽에 내가 잠깐 잠을 들었어요. 협회장님이 오시니까 5시 반쯤 오신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놓고 차 준비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깜빡 잠이 한 뭐 순간 들었다 깼는데 협회장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협회장 말씀하는 꿈을 다 꿨네? 그러고 와서 앉아있는데 꿈에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일례를 든다면 지금은 그렇게 직접 금방 일어나는 것을 하나같이 알려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피곤하거나 뭐 하면 좀 겁나는 것도 어떤 식구가 사모님 어디죠? 그러고 꿈꿨다고 연락이 치까봐. 그러니까 지금은 아픈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가면 심정이 주파수가 통해서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래 함께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응? 사랑함이 내 사랑으로 당신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같이 공명권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서로가 그립고 사무쳐서 엉클어져 있어야 서로 잘 돌아가야
가고 오고 먹고 자고 뭐 응? 아까 계산 없이 피곤하지 않고 응? 언제 가도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응? 그죠? 계속 그립고 누가 오라고도 안 하는데 안 오면 못 살아. 보고 싶어서. 성전이나 그냥 교회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도 왔다 가야 마음이 편하고. 왜? 나보다 보다 더 원리적으로 변하지 않고 살고 있는 데를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아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지막으로 몸을 담아야 할 곳이 여기구나. 통일교 원리를 듣고 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느낀다는 줄. 아, 많은 종교로 성장시켜 왔잖아요. 구교, 신교. 우리 통일교가 나와야 될 상황은 아니었지만 기독교가 책임 못하니까 나왔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괜히 통일교인을 만나면 그 사랑 덩어리야. 여러분들이 내가 완전한 선의 주체가 되면은요, 상대방은 아버님 말씀이라면요, 완전한 내가 주체가 되면 대상은 자동적으로 생겨난대요. 어떻게 자동적으로 생겨나요? 왜? 타락할 때 하나님이 양심 그거를 자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본심과 양심을 그냥 남겨놨어요. 그 얘기는 부모의 사랑을 계속 주고 계시고 정성 들였지 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계의 사람도 보다 더 나보다 선하고 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가서 함께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는데도 그 집에는 항상 싱글벙글하고 월세방에 살면서도 애들도 바글바글 토끼같이 나가지고서 그렇게 웃고 살아. 그러면 대골 같은 집에서, 아버님 말씀에 그래요? 대골 같은 집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집은 맨날 큰 놈 작은 놈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 얼마를 가져가실 거냐 사위가 되면은 요새 무슨 누가 어저께 나한테 전화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뭐다? 별난 가족? 나는 보다 안 보다 하는데 그 남자가 5년간 진짜 사랑하는 교제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 그 회사에서 회사 회장 딸은 이혼녀야. 이혼녀 사장 딸이 이혼녀가 그 남자를 좋아해. 능력 있고 잘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를 그 전무가 야 이 사람아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다니까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덩쿨째 너한테로 갈 건데 그게 중요하냐 그 여자 버리고 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세상이 하루아침에 싹 정리하고 그 여자하고 사랑하겠다고 사랑이 하루아침에 뿅뿅 하고서 나타나는 사랑이요? 사랑은 무한히 주고 베풀고 모셔줘야 사랑의 셈이 솟는 건데 지가 경제적인 명예와 지식 가지고 명예와 권력 때문에 뿅뿅뿅 옮겨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 드라마를 본다 그래서 그건 뭐 끝에 가서는 뭐 거기 비참해지고 오히려 버림받았던 여자가 거기 주인이 돼서 나타나겠네 그랬더니 아 시나리오를 다 안 해 그래. 그게 맞는 얘기지. 응? 가치관념인데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은 끝이 보이잖아. 세상도 우리 원리적인 끝으로 다 결론이 가요. 왜? 지금 세상 문화의 역사의 중심의 축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끌고 가시니까 원리적인 건 사탄들이 실컷 가져놀다가 하나님 효자 효녀 별 볼 일 없고 못 사는 것 같아도 그를 들어서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래 보다 더 선한 사람. 지금은요 회사에서도 보다 더 선한 사람. 인류 대학 어느 대학 내왔나 보다 똑같은 대학이라면 보다 더 선한 아이들을 뽑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살았느냐 가족이 많으냐 그런 애들이 우선권이에요. 회사에 취직하는데 어떻게 30년 후 20년 후를 아셔서 아버님은 우리 보고 사내제한 하지 말고 애기들 많이 낳으라고 하셨을까?
아이고, 애기 많이 낳아서 저거 단칸방에서 애 다섯 하고 맨날 저 고생해서 어떡하나 했더니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어? 두 자녀는 안 돼. 세 자녀, 네 자녀 되면은 임대주택, 무슨 주택? 보금자리 우선권이요, 뭐. 돈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 애기 하나 낳고서. 근데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20년 장기 전세 주택. 어쩜 그렇게 아들, 딸을 낳아서 10년, 15년 키우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사가야 되는데, 응? 환경이 우리 강동, 강동이에요. 우리가 심할 때 그때 보금자리 주택하고 그 장기전세 그래가지고서요 16가정이 들어갔어요. 근데 한 가정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나 얘가? 큰딸이? 근데 저 3남매요.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단칸방에 살았어. 그러니까 고 3, 4학년 지나고 5학년인데 3, 4학년 때 자기 방 갖는 게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자기 방은커녕 공부할 책상 하나가 없어가지고 동생들하고 맨날 싸우니까 언니가 양보, 언니가 양보하니까 맨날 양보만 하고 살았어. 우리 2세들이니까 본질은 또 얼마나 착해. 혼자 울어도, 응? 혼자 울고 책상도 없으니까, 응? 자기 무릎하게 놓고 숙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보금자리 주택이 됐어요. 방이 3칸이요, 25평. 근데 지금 25평은 응? 얼마나 잘 지어졌어요. 걔 지방을 하나 해놓고 동생들 방도 있고 엄마 아빠 방도 있어. 그래서 신방을 다 갔어요. 그래서 내가 교구장님이 물었어요. 여 집에 들어온 소감을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들이 큰딸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교구장님이. 왜? 그러니까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아니야. 근데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방이 생겼다는 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돈 모아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정부 시책이 다자녀 가족 우선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아버님이 예견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내니까 집이 준비가 됐어요. 근데도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하죠. 야, 어떻게 하셨을까? 보금자리나 그렇게 응? 장기전세나 응?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정부 시책이 그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응? 애기들이 많으면은 더군다나 다문화 급식비를 내야 학교 보충학습비를 내 다 무료요. 학원 못 보내요? 학교에서요 방과후 수업에 무료로 받는데도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원리적인 아이들은요 거기서 공부해도 다 톱을 해요. 얼마나 환경창조를 아버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아들 딸을 붙잡고 축복 가정이란 이름으로 그때 다자녀나 다문화나 그 전 장기전세나 그런 혜택은 전국적으로 우리 축복가정이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정부 시책이 따라오는 거죠. 왜? 역사의 주인이 우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내냐? 돈으로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마음 바탕과 성품과 응? 원리적으로 참 아들, 딸을 반듯하게 잘 키우셨네요.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잘 모시고 동생, 형제들을 이렇게 잘 살펴요? 아무개만 보면은 우리 아들, 딸이 부끄러워요. 우리 아들, 딸하고 친구하게 해서 좀 그런 것 좀 배우게 우리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면 안 될까요? 간식 사가지고 와야 돼. 세상 부모들이. 하나밖에, 둘밖에. 걔네들은 위하는 걸 몰라요. 그러면 전도하는 거지. 그렇게 살으라고 아버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마지막으로 몸을 담아야 할 곳은 이 애기 엄마와 우리 친구의 엄마네 가족이 사는 여기에 가면 행복이 있겠구나. 그러고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축복
가정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영계와 하나 된 자리에 있음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계와 상대의 기준만 되면 100%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살아서 숨쉬는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숨쉬는 활동, 원리적인 활동. 그렇게 되면 영계가 100% 협조합니다. 영계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지상, 천상, 천국입니다. 천일국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영계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천일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당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당대에 천일국이란 말을 듣고 천일국 정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주를 마시고 새로운 때때 옷을 입고 모든 몸마음을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 만들어 주셔서 천일국에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그 생각만 해도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 뇌를 흥분돼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천일국이 왔는지 성주를 마셨는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이 되어 있는데 현해탄을 건너 사랑 찾아왔잖아요. 바다를 건너왔어요. 무엇 때문에? 참부모 사랑 찾아. 그 사랑 찾아 모든 것 다 버리고 왔어요. 그래, 그렇게 왔던 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마음만 유지돼서 나가도 영계에서 역사하죠. 여러분이 이것을 실감하고 산다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통일교회가 어떻게 초창기 심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과 신령이 한해 되어서 생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원리 말씀을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7일 수련, 21일 수련 혹은 40일 수련을 거쳐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인을 많이 배출해 생동감 있게 살아서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본래 신령과 진리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초창기에 했을 때요, 그 간증을 선배님도 36과정 들어보면 하루에 한 번 청파동 교회에 안 왔다 가면은요 공부가 안 됐대요. 그래서 밤중에 통행금지가 있을 텐데 밤이라도 왔다 가야 됐대요. 그래야 공부가 되지 미칠 것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할, 대학교 4학년인데 학교를 선택할래 종교를 선택할래, 대학교 4학년 한 학기 남겨놓고 퇴학을 당했잖아요. 그게 본인들 정신으로 그러겠어요? 두 마음이 싸우죠. 그 사람들이라고 안 싸웠겠어요? 영계와 신령과 진리의 협조가 없었으면 그런 결단을 못했을 거예요. 박영숙 36과정 선배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사길자 회장님하고 이제 가다가 막 퇴학 문제가 나올 때, 야, 퇴학을 해야겠냐. 한 학기만 졸업하면 난 약사도 되고 뭐 하는데 그냥 다닐까? 교회 안 간다고 할까? 하면서, 선생님이 메시아 같긴 한데,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퇴학을 당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고민을 걸어가면서 했던 적이 있다면서, 기자님, 했었지?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한 학기 남겨놓고 그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인간적으로 하면은 메시아인 건 맞다 하더라도 학교는 얼마 안 남았는데 졸업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대로 많이 기울어졌었대요. 근데 영계의 역사로 퇴학을 맞고 튀쳐나올 수 있고 종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정성이 크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고 그립고 사무쳐서 안 보고는 못 생기, 뭐, 어? 못 사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본래 신령과 진리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 교회나 식구들이 심정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식구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부모님과 밤을 새우면서 같이 있고 싶어 했고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초창기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가 참사랑이 넘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주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축복가정들을 배출해내면서 잊지 못할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식구들이 개척전도를 나가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고아원에 맡기고 나가는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36가정에부터 430가정이 나올 때까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섭리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우선 중심에 섰던 것이 복귀 섭리를 이루는 원리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일국 정착을 해서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축복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정적으로 똘똘똘똘 뭉쳐서는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홈그룹, 홈그룹 자체는 저 집에 숟가리 몇 개 있고 젓가리 몇 개 있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서로가 심정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웃이니까. 아,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밤에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홈그룹끼는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심정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원리의 길은 심정을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 그런 심정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리를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공부하고 원리의 길을 가면 갈수록 내 가슴이나 정이 나도 모르게 사탄이가 분별돼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덩어리 그런 걸로 변해요. 그래서 갈등을 한다.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교장이나 사모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같이 여러 지도자들이 거쳐갔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막 머리가 무겁고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성념을 들고 4층서부터 지하까지 다 밤 12시 넘어서 성별하고 다녀요. 그러고 나면 좀 마음이 평안해요. 왜? 일요일날 오면서 5만 가지 영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게 착한 영만 왔겠어? 구원받으려고 어떤 영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별을 해서 해주고 그리고 일부러 방에서 드러넣어서 이제 피곤하거나 머리가 여러 가지 컨디션이 그러면 6시간 이상 의사가 몇 개월은 누워있으려니까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3분 스피치를 막 소리 내서 읽어. 원리책을 다 읽으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원리책 자체가 이렇게 드러넣어서 하려면 팔이 아파서 못 들어요. 3분 스피치 이렇게 들고서 하면은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막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요, 그 막 아프던 거, 뭐 육체적인 것들이지만 정신적으로 막 몽롱하던 그런 것이 싹 가셔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별을 하잖아요. 사모님이 얘기했잖아요.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번 정도 성념을 이제 이번에 4대 성물을 받으시면 모셔가기 전에 다 성별을 할 테고 성별을 해놓고 그래도 집이 영적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미친 듯이 3분 스피치를 외우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3분 스피치를 식당에도 하나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하나 갖다 놓고 침실에도 하나 놓고 응? 여기 천복공원 들었는데 우리 대전의 식구들은요 한 사람이 3분 스피치를 대여섯 권 이상씩 다 사갔어요. 왜? 가방에도 넣지만 언제 그걸 뺐다 봤다 또 어떻게 급하게 나오다 보면 못 가져오고 그러니까 다 비치를 해놓고 화장실에 가면 애들이 그걸 보고 응? 침실에 가두고 주방 옆에도 골라. 그러면 주방에서 찌개를 해놓고 마침 차리고 밥 먹으러 애들 나올 때 기다릴 시간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막 수리해서 읽은대요. 그러니까 애들을 깨울 때도 통계적으로 대전 식구들을 보면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애들이 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를 안 해요.
원리적인 말만 해도 일어나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요. 그 내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모이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할 얘기가 있으면은 원리를 외쳐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하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들은 사람하고 마음의 그릇이 자갈밭과 옥토와 어떻게 가꾸어져 나가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 원리적인 말. 엄마가 알아야 얘기를 하지. 지금은 이제 커서 자꾸 이제 사적인 게 나올 때도 있지만 사모님도 아기들을 키울 때 일어나세요, 누우세요, 왜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랐네요. 엄마가 배워야겠네요. 지금은 저 이름도 부를 때도 있지만 항상 언제나 딴 사람 앞에서는 이름을 불러도 공주님, 왕자님. 내가 공주와 왕자로 모시지 않는데 밖에 사람이 모시겠어요? 공주님, 왕자님하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화하게 되면은 옆에서 엊그저께도 이제 의장 얘기 같은 거 가면은 저 전화가 아들하고 할 때에서 예, 큰아드님? 예, 뭐예요? 아, 어떻게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전화 끊고 났을 때 사회 여성단체장들이 날 쳐다봐요. 이렇게 가죠. 지금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우리 큰아드님인데요. 예? 큰아들한테 그렇게 경호를 쓰세요? 어디서? 그 이상하나요? 저보다 훌륭해요. 저는 아들이 스승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그렇게 써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거에 벌써 자녀와 막 싸우고 살았던 사람은 딱 고개 숙여. 우리 아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러냐 그러냐 이러고 싸우고. 엄마는 참 좀 마 이런데 또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나가니까 아이들도 엄마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원리적인 길이라는 것은 응? 원리 생활화된 것은 사탄적인 요소, 부정적이고 남을 격화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응? 그런 불평적인 언어가 안 나오게 우리 가정부터 만들어야 돼요. 가정부터 만들라니까 내가 원리화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리를 자꾸 외워놓고 이런 말씀을 자꾸 외우다 한 수절이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야. 그럼 그거를 내가 연필을 써가지고 응?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오늘 1일간 한 줄. 옛날에는 뜻길이 많이 있어서 저는 뜻길을 많이 붙여놨었어요. 애들한테. 응? 그 뜻길 한 소절씩 붙여놓으면 애들이 읽어요. 그러고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한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코팅을 해가지고 응. 애들 공부방마다 앞에다 책상 앞에 다 붙여놔줬어. 영광의 면류관. 아버님이 16세에 쓰셨다. 그건 다 외우죠. 그렇게 아버님과 관계되고 원리적인 언어 이런 걸 사용해 버렸다면은 애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엄마가 부정적으로 그런 원리적인 걸 안 쓰니까 똑같이 애들이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런지 몰라. 그러면 마음의 고백을 하세요. 치킬 박사 화이도. 네 숨어있는 너를 닮았다. 앞은 응? 예쁜 권사님인데 뒤에는 음흉한 의사요. 응? 치킬 박사가 앞에는 아주 위대한 과학자잖아요. 의사고. 그런데 응? 밤에는 술주정뱅이야. 완전히 사탄이 좋아하는 개망난이잖아. 밤만 되면. 그래서 그게 치킬 박사와 하이드야. 사람은 하나야. 완전히 이중인격자야. 그래서 사람이 이중인격자를 보고 되게 치킬 박사와 하이드 같다 그래요. 근데 그런 묘소가 그 소설에 보면 그런 면이 모든 인류에게 타락한 소설에겐 다 있어요. 근데 하이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아버님 말씀에는 원리를 길을 밟아가다 보면 지가 다 도태된대요. 왜? 내가 가서 숨을 쉬고 영양가 있게 뭐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원리적인 말을 먹으면 자기는 배가 안 불러.
누구를 꼭 한번 꼬집기라도 하고 시기라도 하고 어떤 언니 만나면 언니 어떤 저 언니 어떻게 저 집에 뭐 어제 싸웠나 봐? 아이 그 말이 왜 필요야?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 속이 되냐? 교회 만나도. 그것이 하이드예요. 근데 지킬 박사하고 진짜 선한 성품이라면, 응. 언니, 오늘 아무개 언니 보니까 그 언니가 진짜 밉다면 굉장히 아름다워졌어. 지난주 보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선을 번식을 해놓으면, 응? 속에서는 하이드가 내가 진짜 저 언니 주는 것도 없이 미운데 나쁘다고야 나쁘다고야. 근데 내가 선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표현을 하는 순간 나한테서 하이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지만 정성 들이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싶으면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정성 들이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하고 싶은 말은 칭찬과 긍정과 발전적인 언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면 내 가슴만 치고 내 탓이다 하고 아들, 딸을 거칠은 말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 속 썩일 때 있어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죠. 3, 4학년 때. 우리 아이가 엄청 속 썩인 일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 내가 걔 들어왔는데 범인을 뭐 이렇게 이제 나쁜 이렇게 부모한테 합리적이지 않고 오락실 가고 그런 걸 다 발견했을 때도 그것을 때려서 잡으려고 했으면 못 잡았을 거예요. 집에 온 걸 내가 경배를 하고 엄마를 때려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오락실 가고 그런 걸 내가 어? 그걸 모르고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어? 다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모르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울었어요. 그때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갈게요. 근데 내가 울고 나를 때려달라고 엄마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사과를 했어요. 응?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네가 그렇게 응? 마음이 저기에서 이렇게 다니는 걸 살펴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걸 미쳐 엄마가 살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응. 말만 엄마지 엄마 노릇을 못했다. 응? 하면서 아들 엄마 좀 용서해달라고 막 빌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막 붙잡고 울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가요 그러더니 끊더라고요. 근데 그 이웃집에 있는 애는 엄마가 막 두드려 패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응? 근데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걔는. 그래서 원리적인 방법은 자연 굴복이에요. 본인에게 감동을 줘서 본인이 느껴서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해야 오래 가죠. 순간 무서워서 억압으로 했으면은요, 그 기운이 가셔. 아픈 맛이 조금 식으면 또 튀쳐나가. 그래서 아버님이 원리적인 삶이라는 거는 참 사랑으로 자연굴복시키는 거예요. 영광의 멜로디에 사랑한다는 아픔이요. 나는 그 영광의 멜로디 가볼 때 사랑한다는 아픔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그 심중에 사랑한다는 아픔의 통증을 누구나 나만 느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 문화가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축복가정들이 복귀의 길을 가고 원리의 길을 가면서 사랑한다는 아픔의 고통을 안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원리가 지상, 천상, 천국, 천일국이 이미 선포됐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어떻게 내 생애에 천일국이란 이름을 들을 수 있고 그 천일국 국민으로서 국민증까지 받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벅찬 감정, 벅찬 기쁨 그런 것이 충만된 본연의 나를 빨리 찾았을 때 우리 가정도 정리가 돼요. 남편이 안 나오고 남편이 뭐 말 안 듣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쓰면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천일국 정착, 우리의 갈 길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이 우중에도
하늘의 복귀 섭리의 길은 무한히 열려 있고 하늘의 복귀 섭리는 너무 바쁘다 못해 숨가쁘게 저희들을 재촉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사옵니다. 아버님 성화 사주기를 맞이하기 전에 종족정 메시아로서 한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축복의 대열에 참석시켜서 아버지 천일국 백성을 한 가정을 봉헌했다는 진정한 의미의 하늘이 찾고 싶으셨던 자녀들을 저희들이 봉헌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변모되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 종족들을 아버지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님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창조해 주셨으니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은 못 이룰 일이 없사옵고 명령만 하시면 저희들을 이룰 수 있사옵니다. 7월 9일 기성 독신 축복을 앞에 남겨놓고 저희들 한 가정이라도 동참시키고 그 승리의 운세로 말미암아 우리 가까운 남편과 아들딸이 영원세세토록 참부모님을 중심한 원리적인 길에선 축복된 가정으로서 영원세세토록 조상과 후손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고 항상 부모님만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내일 성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들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권 내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고 사무치는 심정을 가지고 서로 염려하며 안 나오는 형제 자매들을 한 가정이라도 전화해서 내일 함께 저 주일 예배에 부모님의 배 영광을 돌리자고 저희들 실천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하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